진짜 멋있는데? 와, 진짜 멋있다. 와, 어떻게 저런 모양을 했지? 하스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오늘은 어반스티치의 보테가 플렉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오프닝 때 보셨던 그 보테가의 느낌을 따라서 만든 어반스티치의 재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적혀있는 대로 보테가 플렉스, 그리고 갤럭시 S9 플러스도 최신 버전으로 나왔고 아이폰 X용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색상은 대략 다섯 가지이고 뭐 클래식 블랙, 딥 블랙, 뭐 애쉬 블루, 코코아 브라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재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TPU 재질입니다. 젤리 케이스라고 하죠. 그 TPU 재질인데 이렇게 모양을 가죽 모양처럼 냈어요. 되게 특이한 겁니다. 손에 쥐었을 때더 느낌이 달라요. 더 재밌는 점은 여기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통풍구입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이나 장시간 사용 등등 발열이 될때 효율적으로 열을 빼줄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케이스를 벗겨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거죠. 자, 후면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이 카메라 부분입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이 지문 센서 부분이잖아요. 노트8이나 S8이나 S9도 마찬가지고 사실 후면으로 이전을 하긴 했지만 애매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지문 인식을 하다가 카메라 만질 확률도 높고요. 그런데 이렇게 칸을 딱 쳐놨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를 만지거나 이런 경우 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폰 X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카툭 튀를 아주 정교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아이폰 X이나 갤럭시 S9 제품이나 둘다 제품의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걸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죽 재질이 아닌데 이런 모양을 냈기 때문에 되게 싼티? 소위 말해서 싼티가 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만져보시면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막 엄청 고급스러운 가죽은 아니지만 TPU로 이런 흉내를 냈다는 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반스티치 제품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볼륨 버튼이나 홀드 버튼의 마감도 상당히 좋고요. 하단에 있는 타공들도 마이크나 스피커 부분이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X용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폰 X용이 더 정밀하네요. 이렇게 타공이 하나하나씩 다 되어 있고 볼륨 버튼, 사이드 버튼 매우 매우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어반스티치의 특이한 혹은 특별한 요 케이스 보테가 플렉스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워낙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선택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어반스티치의 보테가 플렉스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케이스로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